1818년에 설립된 국립박물관. 1층은 체코 역사, 2층은 체코 문화, 3층은 해상과 육상 등. 국립박물관에서 바라본 바질라프 광장. 이 바질라프 광장에서 많은 시위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의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물관 앞 중학생, 고등학생, 어디가나 유명 관광지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 보기가 좋다. 국립박물관 내부에 들어왔다. 박물관 내부에서 본 바질라프 광장. 바질라프 하벨 공항. 바질라프 하벨은 체코의 초대 대통령, 체코슬로바키아의 10대 대통령이고, 또 바질라프라는 유명한 체코의 축구 선수도 있죠. 한국에 참가하는 얀팔라후 불신했다. 지금도 그를 추념하기에 꽃다발이 놓여있다. 워킹 투어 중 알폰스 무아 박물관. 미술관이라 한다. 유명한 체코의 화가. 알폰스 무아 박물관 1층에 무료 화장실이 있다. 프란츠는 변신이라는 소설이 유명한 사람인데, 프란츠 얼굴을 묘사한 로테이팅 헤드, 목이 돌아가고. 프라이는 하벨 시장. 규모가 작다. 끝. 조그마한 기념품. 강아지와 함께. 천문시계 탑. 프라하 관광지 중에서 가장 핫한 곳. 매 전시에 저 위에 종이 울리고 또 12사도가 움직이는 그런 곳인데, 2014년도에 시계탑 맨 위까지 올라가서 야경, 프라 야경을 본 기억이 있다. 그러나 큰 감동은 아니었다. 8년,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관광객이 많다. 프라 천문 시계탑 앞 광장.
프라하 전문 시계탑에서 나를 인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본다.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고 이게 죽음을 뭐 이야기하는 한시다. 12사도가 움직이는 모습. 1410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이 천문시계, 이걸 보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다 오는 것 같다. 나는 시계탑도 관심 있지만 이것을 찍는 모든 사람들 그 모습 표정이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 지인이 추천해준 한국 식당 프라하 맛집으로 가본다. 상호 간판이 프라하 맛집이다. 들어가 보자. My favorite juice. 50 správních řízení a spolupracoval s 20 zahraničních zpravodajských jednotek. Jiří Hynek, Česká televize. Tak mám udělat bližší, tak udělám bližší. Jo, můžu udělat bližší, jestli chceš. Jusimin Jakta의 도시갱 2를 읽어보면은 얀 후스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 좋은 평가를 하는 글이 있는데 얀 후스는 루터보다 한 100여 년 전 인물, 조선 건국천 1300년대에 그런 인물인데 대단히 종교 개혁을 주창하고 했으나 로마 교황청, 콘스탄티노플 교황청으로부터 화형을 당한 그런 후스파, 얀 후스파의 창시자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을 부정하지 말라. 물론 체코로 써졌죠. 얀 후스 동상 바로 뒤편에 성 니콜라스 교회, 모차르트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다. 틴 성모 마리아 교회, 얀 후스가 설교자로 일했던 곳이다. 천문시계탑 입장료는 걸어서 올라가면은 3,000원,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6,000원이다. 아, 9,000원이다. 6,000원 플러스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다. 프라하 시내가 다 보인다. 천문시계탑은 시청청사로서 전망대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중국인이 제일 많다. 와, 밑에 광장에 인파. 수많은 사람들. 사람이 물결이다. 그 유명한 얀 후스 동상 앞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사실 나도 유시민 작가의 도시기행
체코 편을 보지 않았다면은 별 의미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던 야누스 동상이다. 시계탑 위에서 내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함께 쳐다본다. 멀리 보이는 것이 성 비투스 성당, 프라성에 위치한. What do you want, Korean? Well, I know a lot, but how do you say tower? Tower? With this tower? How would we call it in Korean? Yeah. Same. Tower? Same tower. Okay. Tower. I'm trying to get some vocabulary for work, you know, som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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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English guide, same, yeah, guide. Same meaning. Yeah. We Koreans use English words, so many English words. So. How long have you studied Korean? 1 year. Just 1 year? Yeah. If I'm young, I hope to be a teacher, a Korean teacher in Prague, but I'm so old. 프라하 거리에서 구글 로드뷰를 해서 이동하는데 화살표까지 나오고 아주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길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 화약탑. 화약탑 가까이서 보았다. 6월 22일 오후 4시 프라하 기온 32도 매우 덥다. 520m 주깔기어인데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멀리 보트를 타는 사람도 보이고. 주깔기어 위에는 수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동상이 누구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이 주깔기어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주깔 4세로부터 유래됐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면은 신성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권력도 없는 황제다. 동양의 황제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는데, 서양의 황제는 협의체의 대표라 할까? 그 정도 역할밖에 없다. 가를 사세는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 말 시대의 인물. 가를교는 가를 사세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가를 사세는 요즘으로 보면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다. 태어나기는 프라하에, 즉 보헤미안 지역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교육은 프랑스에서 받고 이태리도 살았으며 대단히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지금의 체코를 일으킨. 이 할아버지의 열정이 부럽다.